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중에는 세 사람의 목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였지만 결국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장처 앞으로 애굽에 닥쳐올 7년의 기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애굽의 목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릇으로 만드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 애굽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돼서 그곳에 가서 40년 동안의 양들을 치는 목자의 거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아침에 새벽까지 일찍 깨서 양들을 또 먹이고 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도 바로 양을 치는 베들레헴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또 제갈길로 가려는 양떼를 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다윗 역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력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을 시절에 생각도 못했을 여덟째 막내 아들이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가서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주셔서 사무엘이 뿔에다 물통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낸 아들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왕이 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후에 지나온 삶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왕 중에서 평안히 지나게 될 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그렇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생애를 거친 고백의 시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참으로 이제 다윗의 과거, 다윗의 현재, 그리고 다윗의 미래가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 미래에 관한 그런 자기의 모든 그런 내세관을 거기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양을 인도했던 목자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목자 양의 관계다.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나 양과 같은 어리석은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양을 칠 때 그 목자 생활을 했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내 삶의 목자가 되어두셨구나.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었다. 그걸 알면서 또 목자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이렇게 관계적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보고 가끔 멀리서 봤지. 그래서 양고기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의 털이라든가 양털 카페트도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잘 모르지만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양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필립 목사님이시라는 분 그 책을 보니까 어쩌면 양은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그렇게 어리석은지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같은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같은 지역에서는 초장이나 샘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이 그런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또 골짜기로 떨어져서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맹세에 잡혀먹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 허겁지겁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많죠. 우리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자서전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참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내 삶에도 이렇게 하셨다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모리스 웨스트라는 사람이 악마의 옹호자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톨릭 신부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저귀의 새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봅니다. 장난치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정말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죽는다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내가 신부로서 사제로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별로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문제가 자기를 굉장히 갑자기 찌르면서 두려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할 일도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을 다 못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한동안은 굉장히 마음속에 침체되고 방황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23편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와 닿으면서 그때부터 입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외우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위안을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시편 23편은 절망과 좌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위로와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죠.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 죽은 사람은 5천 명이 넘고 뭐 부상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직도 집계가 다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외운 것이 시편 24편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콜라 마시면서 TV 보면서 그렇게 혼자 슬쩍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만 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교회를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매 많이 맞을 백성일 수밖에 없구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 있으면 금방 교회를 모인대요. 그다음 그거는 또 아주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행한다고 합니다. 그 기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 때도 시편 23편을 선물하고 그런 걸 주면은 되게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쌍둥이 빌딩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났을 때 가장 많이 외운 것이 시편 23편. 그래서 뭐 어디 전화 걸려고 어디다 뭐 교환에게 전화를 이렇게 걸으면 그 교환원이 전화번호 알려주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전화 건 사람들이 뭐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거는 관두고 같이 시편을 외우고
그리고 마지막 그 펜타곤으로 간 그때 비행기 하나가 결국은 폭파되면서 결국 대통령을 죽이러 간다고 했던 그 비행기는 땅에 추락하고 말았죠. 그럴 때 그 안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많은 한 사람들이 열댓 명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조종사하고 싸우고 그런 테러리스트라고 그 안에서 싸운 시간이 한참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순교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13편을 외우고 그리고 또 어디다 전화 걸어서 우리를 위해서 10편 23편을 외워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도 10편 23편을 외우시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딱 쓰러지셨을 때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요. 하루 전에 병원에 가서 나를 좀 병원에 데려다 다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벌써 어머니가 아셨죠. 그래서 침대로 이렇게 옮기시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막 위중해지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목자가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1절에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300 예단의 지금 384장 그거를 부르시면서 점점 의식이 없어지셨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고백이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다.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 고백을 하시면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 짧은 시 속에는 나라는 말이 17번이 나오고 내 목자 대신 주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된 우리들은 선한 목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삶의 위기가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가 힘들고 마음 아프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자칫하면 골짜기 깊은 협곡으로 떨어져서 자기 영이 찾을 수도 없이 우리가 추락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유혹이 있을 때 잘못된 길로 또 걸어가게 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항상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목자는 앞에 서서 수많은 양들을 뒤에 이제 이끌고 가는데 지팡이를 들고 신호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뭐 호루라기나 이런 소리를 예전에는 불필이 같은 걸 불면서 양들에게 그걸 알렸죠. 그 양들은 뭐 목소리를 듣거나 또 뭐 사람 말을 그렇게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서 뭐라고 목자가 말을 해도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또 양 중에 또 리더를 하나 세운다고 합니다. 그 양 리더가 앞에 서서 또 목자를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양들이 뒤에서 따라간대요. 거기도 다 조직이 있고 편대가 있고 규율이 있고 있는 걸 보아서 질서가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팡이를 이제 들고 가는 목자가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 그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그냥 오른쪽으로 다 양들이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또 왼쪽으로 지팡이를 방향을 주고 왼쪽으로 지팡이를 가리키면 양들이 딱 그걸 보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목자를 따라갈 때는 푸른 초장이 있었지. 목자를 따라갈 때는 쉴만한 좋은 샘이 흘렀지. 그거는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으로. 그래서 아, 배가 고픈데 저 목자가 저쪽으로 가져가니까 따라가면 맛있는 걸 먹겠구나. 또 목마른 우리들이 좋은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겠구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한 양들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안 듣고 뭔가 이제 그런 뒤에 처져 있는 양들이 특별히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많이 떨어진대. 그 대열에서 이탈한 양들이 혼자 어쩌고저쩌고 자꾸만 제멋대로 하려는 양들은 딴 데를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런 낭패를 당하고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풀이나 먹고 옛날같이 뭐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옛날보다는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물질 문명에 특별히 많은 그런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 발전을 거듭하여서 얼마나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거지들은 별로 없잖아요. 복지도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한국을 닮아라, 한국의 것을 배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여러 가지로 복지가 한국같이 잘 돼 있는 나라고, 무슨 뭐 교통사고 나면 금방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죠. 미국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다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 밀어버리고 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요즘에요, 의료보험으로 들어가 아니면 무슨 자동차 보험으로 서로 미루고 뱅뱅뱅 놀다가 몇 년이 걸리는지 치료비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의료보험도 그래요. 그냥 좀 돈을 낼 만한 사람들은 엄청 씌우고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에게는 약값도 안 받고 주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우리 한국은 상당히 이만하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뭐 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뭐 도산의 위험이 있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길도 한국 길까지 잘 닦여 있는 나라 있습니까? 울퉁불퉁하면 금방 와서 공사합니다. 또 그냥 뭐 컬러풀하게 막 그냥 가로등도 컬러풀하게 막 빛이 나고 다리도 너무나 아름답죠. 저 중국도 요새 막 뭐 굉장히 반짝반짝이지만 다 한국 거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이 뭐 내원이고 뭐 모든 것이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화려하고 잘 사는, 참으로 뽀다고 있고 모양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빈곤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면서 유정자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을 텐데 왜 저렇게 돈 갖고 저러나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잔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찾습니다. 음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락과 그리고 방탕에 빠져봅니다. 도덕적인 규칙들을 기본에 있었던 모든 규칙들을 다 이것을 탈선해버립니다. 아이 그런 데서 자유로워져. 그거 다 옛날 얘기야. 도덕은 무슨 도덕이고 윤리는 무슨 윤리야. 그냥 변태적으로 남이 안 하는 짓 더 하죠. 요즘 아주 불륜을 미화시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아유 우리 도덕적인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더 매력적이고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삶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그런 것이 된 것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소망이 없는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이 만족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까? 인도자가 있습니까? 삶의 인도자가? 아멘 하셔야죠. 인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도 될 수도 없고 또 사람도 될 수도 없고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무조건 많이 모으면 만족할 줄 알지만 재물이 갖고 있는 그 만족함도 어느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 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있으면 뭐하냐,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지혜 명예를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도 얼마 후에 또 공허함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불안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는 게 되는가 하는 긴장감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황제가 너무나 황제로 있고 왕으로 있지만 너무나 많이 힘들고 삶에 불행하니까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산속으로 여기저기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 국민은 행복한가 안 한가 나같이 불행한가 생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장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찬양 소리가 나는데 그 대장장이가 싱글벙글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거를 이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그 가난한 그 오두막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행복하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화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막가파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타락해버리고 많은 그리고 추락해버리는 많은 그 인간들의 말로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답답하고 만족이 없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권태롭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아무 처음에 그 기쁨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다짐을 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제 마음속 계속 내 마음속 울리는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제가 LA에 사는 우리 전도사 친구가 있어서 그때 LA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남편이 또 그냥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런 가정 속에서 참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아예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 여자하고 살으라고 내비두고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집을 잘라갖고 딱 반을 또 돈을 줬습니다. 그 친구는 그 남편하고 연애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14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먼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한항공에 있어서 그 남편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을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대학까지 서울대를 졸업하게 했어요. 이 친구는 이화대학교를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적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걸 바친 사람입니까? 결국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니까 다른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눈들려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미국을 가서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미국을 가서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신부전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뭐 신장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첫째 언니도 사모 뭐 몇째 언니도 사모 딸들이 많아요. 다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들이 신장이 다 맞더래요. 그래도 근데 언니들이 아니 나는 줄 수가 없어 못 기르기 때문에 너는 신장을 줄 수가 없어 다 안 주고 예수 제일 잘 안 믿는 벙어리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신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받아갖고 살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얼굴이 까매져 있고 색깔이 많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갖고 있던 속옷을 다 벗어주고 왔겠습니까? 정말 물도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는 그런 이렇게 공동수소 같은 데서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예예 나는 가는 데가 한 군데 있다.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딱 돌아본다. 어딜 가는데? 교회?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내가 꼭 한번 가고 꼭 내 딸과 위로를 받고 오는 데가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 한 차례 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양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양들이 새끼들하고 거기서 그 산속에서 틀을 불을 뜯어먹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보는데 멀리 가까이도 아니죠. 좀 갈 수도 없는 거리니까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한참 좀 30분씩 있다가 온대요. 그걸 바라보면서 왜 그래? 나 저거 보면 너무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그래 나는 양인데 그래도 나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저걸 보면서 한 번씩 위로를 자기가 받고 온다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넋없이 그걸 쳐다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평화로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목자들은 글도 모르고 숫자도 셀지 몰라도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양을 용케 찾아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글도 모르고 숫자도 셀 줄 모르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셀 줄도 모르고 양의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많은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양이 어딜 갔는지 육감으로 알아서 양을 찾아냅니다. 육감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감으로 아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아시고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론 숫자로 봐서 나중에 확인도 하고 오늘 왔어 누가 안 왔어 뭐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지만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저는 저녁 때 장로님하고 들어가면 저녁 때 하는 99.9%가 그 소리입니다. 오늘 누가 안 왔지? 오늘 누가 왔지? 오늘은 적게 왔지? 오늘은 이쪽 줄은 비었지? 오늘은 그 사람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오늘은 그 사람이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제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김태우 집사랑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동생이 재미없거든요. 예배만 끝나가면 그냥 계속 언니하고 형부가 하는 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겁니다. 그럼 또 이제 앉아서 김태우 집사랑 대답을 아니요 그 사람 왔어요. 왔다가 좀 일찍 나갔어요. 축도 전에 나갔어요. 아 그랬어? 다시 한번 우리는 다 그 그리고 동생이 아이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왜 교회 얘기만. 그러니까 저 우리 김태우 집사가 우리는 거의 10년째 지금 우리 대화는 거의 그런 대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저도 근데요 보기 전에 육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육감으로 이렇게 아 이분이 요새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요새 좀 게을러졌구나. 이분은 또 요새 좀 교만해졌구나. 요새 화가 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무지한 인간도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소망과 용기와 기쁨과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어기를 비결을 배웠다. 감옥 안에서 무슨 풍부라는 말이 나옵니까? 또 궁핍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죠. 가장 처음에 연명하는 그런 그런 것만 먹고 생명이나 그냥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도 자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주실 때가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돈 있을 때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를 더 경책하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건 은혜죠. 기프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따라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다 평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이 많고 죽을 때 그냥 뭔가 세상에 애착이 남고 한이 많이 남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후회가 많은 그런 마지막이 되면 안 되겠죠. 존 루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걸 작사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뭐 노예를 샀다가 잡아다가 정말 팔은 노예 시장에 갔다 파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한마디 하시라고 누가 말씀을 했대. 그랬더니 나는 내가 다 잊어버렸지만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내 삶에
하나도 후회도 없고 하나님 은혜 나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게 존 뉴턴의 마지막 임종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따라갈 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삼백 원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로 따르는 양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양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졌을 때 목자는 또 몸을 굽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허리를 끌어올려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맹수가 양을 치려고 할 해치려고 할 때는 어떡합니까? 막대기를 들고 돌을 던져서 그리고 그 맹수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구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내가 옛날에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하나도 발톱에서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네. 저게 뭐가 다른 것인가? 그야말로 양을 그 맹수를 잡았던 돌멩이 다섯 개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서 헤매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고통을 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우울증이 지나쳐서 공황장애가 되죠. 우울해하다가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다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극치올리면 공황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벌벌벌벌 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두려워. 이제는 김장훈인가 그 가수가 공황장애라고 자기는 공공연하게 발표했죠.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걸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폈다 걸렸지요. 공황장애입니다. 아무 그럴 일도 없는데 연예인들이 돈도 있고 하면서 얼마나 공황장애 많이 걸립니까? 아, 나 인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순위에서 밀려나면 어떡하나? 요 다음 곡은 내가 뭐를 해서 내가 히트를 쳐야 되나? 요 다음 작품 뭐를 해서 내가 또 인기를 계속 지속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두렵고 불안해서 공황장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쓴 유명하신 로만 빈세트 필 박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만큼 두려움이 없으면 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강단에서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믿었던 사람이 오늘 나를 배신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를 해치고 대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희한하게 하면서 도산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재벌들도 이 돈을 어디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분은 그냥 돈 훔쳐갈까 봐 침대 밑에다가 5만 그걸 다 전 재산을 거기다 다 깔고 그 다음에 통조림만 캔만 갖다가 뜯어먹고 누가 와서 사람들이 돈을 쳐갈까 봐 캔 사다 놓고 그거 하루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뼈만 남아서 죽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덴 붐이라는 유명한 그런 여사가 있으시죠. 유명한 전도자요 선지자고 또 유명한 저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는 네덜란드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 많은 유대인들이 막 잡혀서 학살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벽을 한쪽을 허물어가지고 거기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많이 거기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은신처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가서 배신을 하고 고발을 해서 이 가족들은 잡혀가지고 결국 유대인 수용소에 같이 잡혀 들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년 동안 너무나 수용소 생활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언니도 거기서 죽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감옥 생활로 나온다면은 이 공산권 내 이 모든 걸 알리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일 간증 집회를 하러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자기 바로 언니를 거의 죽이다시피 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순회하다가, 위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서 있는데,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전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라고 하고, 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된 부분 어떻게 할까 막 순간적으로 막 우리 언니를 죽인 우리 언니 같은 천사 같은 죽인을 막 저 원수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봉상권에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출입국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검색원이 오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제 검열대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뒤져서 성경이 나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막 세팅하면서 복잡하게 막 자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할머니 그 가방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근데 가방을 들어다 저쪽으로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위험한 위기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시편 23편을 자꾸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말땡이가 나를 안으십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양은 순진하게 하지만 어리석게 짝이 없는데요. 또 양을 지키는 개는 양들이 모였을 때는 해쳐놓는다고 합니다. 숨이 막혀 죽는 경우도 자기끼리 쓰러지고 부러지고 하고 그리고 목자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도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물 방황하지 않는 삶 여러분 원하시죠? 헤매지 않는 삶을 바른 이 세상에 헤맨다는 말같이 괴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매고 다녔다.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경우도 헤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시편 23편 6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제가 외우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험하고 괴로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갔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냥 계곡을 따라 물을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 계곡길이 험해도 물을 따라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물을 따라 내려다 보면 거기에 불악이 있고 민가가 꼭 나온다는 것입니다. 볼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이 되지 말고 방황하는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방황하지 않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늘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통당할 때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자를 오늘 다시 한번 찾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하나님 아주 양들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 양이 되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하늘께 풍성하게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